봉사라는 말은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. 그 안에는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것을 넘어 상대를 좀 이해하고 또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깊은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수상자 여러분께서는 그 귀한 가치를 삶으로 실천하고 또 경기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힘이 되어주실 분들입니다. 오늘 수상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도민께 전해져서 경기도를 더 따뜻하게 채워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. 공직의 본질은 무엇일까요?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, 안전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. 경찰관은요,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. 또 소방관은 화재를 예방하고 불이 났을 경우에는 조기에 진화해야 됩니다. 여기에 더해서 애민정신을 발휘한다면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. 오늘 아마 수상하신 모든 분들은 그런 귀하신 또 자랑스러운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경인일보는요, 앞으로도 이렇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이웃을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런 애민정신을 발휘하는 공직자들을 찾아내고 또 보도하는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. 예, 막내 아들이 상을 받아서 너무 기쁩니다. 소방공무원으로 입사해서 너무 위험한 일이고 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줘서 감사합니다.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그 덕분에 이렇게 지금까지 10년 넘게 또 봉사도 할 수 있었고 30년 가까이 근무도 할 수 있었고 모든 게 다 지켜봐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자리 빌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어머니 사랑합니다. 아들도 사랑합니다. 네.